사람은 입장에서는 방꼬리게. 아니 무슨 귀신의 집도 아니고. 아이고 외국 놈을 다 사귀고 참. 어디서 본 얼굴인데 어디서 봤더라? 진아 엄마. 아 예. 소행성 출연 이후 야생동물들의 이상징후가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. 길을 잃어버린 철새 때부터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멧돼지들까지. 그런데 이번에는 불법으로 사육되던 곰들이 집단으로 탈출을 해 인근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그 중에선 아직 잡히지 않은 곰도 있다고 하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, 곰 조심하세요. 왜 아무도 안 보는 TV를 이렇게 켜놓고. 이거 안 입는 옷들이니까 재활용 함에다 좀 넣어줘요. 예. 멀쩡해 보이는데? 아줌마, 나진아 씨는 왜 맨날 차고에 없어요? 예? 아, 회사 갔으니까요. 어젯밤에도 없던데. 아줌마만 쿨쿨 자고 있고. 아이고, 요새 맨날 야근이라서. 아, 대표님 회사니까 대표님이 일 좀 살살시키라고 말 좀 해주세요. 네, 알겠어요. 아, 근데 그 말 어디에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차오르는 빛 잎새 하나 남지 않은 나의 뜰하겐 바람이 차고 마음엔 불이 붙는 겨울날 그대의 빈 하늘 위에 오늘은 내가 반달로 떠도 어디야? 저녁에 장어나 먹으러 갈까? 애들이랑? 나 지금 밖이야. 어딘데? 누구랑 있어? 그냥 혼자 차 한잔 마시려고. 혼자? 그럼 나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내가 그쪽으로 가? 아니 내가 알아서 갈게. 애들 밥 좀 챙겨줘. 나 좀 늦을지 모르니까. 그러지 말고 우리 오랜만에 장어나 먹으러 가자. 당신도 장어 먹으면 힘이 막 불끈불끈. 여보세요? 이번엔 진짜 본격적으로 탈라 그러나. 사모님 뭐 승마 배우세요? 아니 그런 게 있어요. 타면 안 되는데 자꾸 타네. 벌써 끝났어? 오늘 일찍 끝났네? 끝나긴 뭐가. 저녁하기 전에 잠깐 들어온 거야. 네, 의사님. 아, 그거요? 죄송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아, 무슨 전화가 죄송합니다만 하고 끝나? 아니야. 아, 오 의사가 그놈 아니야. 나 환기통 올라갈 때 너보고 뭐라 그러던 대머리 그놈. 완전 대머리는 아니지. 거의 대머리도만. 아 그놈 그때도 너보고 뭐라 그러던데. 아, 왜 자꾸 너만 갖고 그래? 됐어. 이 옷들은 다 뭐야? 어디서 주웠어? 버린다 그러길래 쓸만한 거 있으면 쓰려고. 아 부피 때문에 겨울 옷은 몇 개 못 챙겼잖아. 아, 너도 쓸만한 거 있나 봐봐. 오! 간만에 쇼핑 좀 해봐? 이게 쓸만한데? 너랑 나랑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거짓골이 따로 없다. 이거 봐! 이거 진짜 비싼 브랜드인데? 나 완전 득템한 듯! 남이 입다 버린 옷인데 좋냐? 좋아? 완전!